딸. 딸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정말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와이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. 지성 이보영 씨가 소원 성취를 하셨습니다. 아빠 엄마가 됐다고 하는데요. 축하합니다. 2013년 9월 축복 속에 결혼한 두 사람. 바로 오늘 오전 결혼 2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. 예정에보다 열흘 먼저 나왔다고 전해졌는데요. 네, 뭐 다 건강하게 두 분 다 잘 계셔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거나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. 그럼 예정이보다 일찍 나온 거는 자연분만 하신 건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저는 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. 아유, 암요, 암요. 지성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전해왔고요. 시간도 지금 아직 안 나고요. 이보영 씨 역시 오랜 기다림이었다며 건강한 출산을 기뻐했습니다. 임신 중에도 미모가 빛났던 이보영 씨, 아이의 태명이 곽보배라고 해서 빛나는 보배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거죠. 모태 미남이냐 이세라니, 어우, 딸아이의 미모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. 뭐 닮았다거나, 네, 그런 거는 아직 뭐 저희도 전해 들은 바가 없고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아이 이름도 그러면 정해진 게 없나요? 네, 아무래도 그렇겠죠. 또 어른들하고 또 상의도 하셔야 될 테니까. 지성 씨 지금도 이렇게 이 보영 씨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성 이보영 씨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